네, 반갑습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주라고 합니다. 대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또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세치공사가 시도하고 있는 이 시민주주단, 새로운 도시관리, 도시개발관리 모델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많은 지역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시민주주단이 표방하는 그러니까 비전,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정호 부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참여가 아니고 어떤 포용, 우선 지속 가능한 새로운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나 비전 공유,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도시를 만들 때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 공감하는, 공유하는 가치와 비전은 같다라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 계속 만들어갈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주주단을 운영하는 어떤 방법론, 의견을 모아내고 그걸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민주주단이 단순히 100명의 의견을 모아내는 그런 듣는 이런 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 주주단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 스스로도 성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시민주주단 중에 여러분들의 발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제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적응하는 거하고 자기가 생각을 얘기하고 뭔가 관찰을 해서 바라볼 때 달리 보이더라, 그것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적극성으로 뭔가 달리 보이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이 생각 자체가 시민주주단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이좀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런 소통을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온라인,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라인 어떤 소통 방식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가 소통되고 축적되는 어떤 플랫폼, 지금 블록체인으로 활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기술과 사람이 만나서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서 계속 아이디어들이 축적이 되고, 그래서 2기 주주단이 됐을 때 1기에 활동한 내용들도 다 축적이 돼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는 온라인 워크샵 이런 것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또 문정호 본장이 퍼실리테이터 양성 말씀하셨는데, 그런 온라인 퍼실리테이터, 온라인 워크샵, 온라인 분임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또 플랫폼을 통한 토론, 그래서 시민주주단 운영을 오프라인 모임 이외에도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좀 개발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염조 전 총장님도 아까 말씀하실 때 상상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을 공유하는 게 아니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려면, 저는 과학기술에 관한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가 좀더 높아지면 굉장히 더 많은 상상력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감각. 그러니까 조금 좀 그런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인문학적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더 제공을 해주자. 그럴 때 훨씬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협업의 가치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 이제 이런 건데, 저는 가장 큰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시민주주단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1년, 2년 활동했더니 스스로가 성장했다는 거죠. 생각의 방식, 또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것들, 생각의 깊이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성장했고 자기가 뭔가 도시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것, 어떤 자부심 이런 거를 줄수 있도록 계속 SH공사에 노력해 주면 그게 가장 큰 인센티브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대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블록체인으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신 분들에 대해서 지역화폐 형태로 이게 부여하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보고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을 좀 개발해 보는 것도 중요한 앞으로의 발전 내용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제가 잠깐 아까 인터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직접민주제의 그 효용성, 그 다음에 간접민주제의 효용성이 그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죠. 우리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장단점과 같은 형태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간접민주제를 했을 때 그 정치적 그 권리권을 가진 자와 실제로 혜택받은 자가 같은 집단이 안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한다면 50대 대균의 남성의 그 가진 자들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가 뭐 주민투표가 되건 소환제가 되건 뭐 그 이니셔티브 발언권이 되건 하는데, 이거 역시도 상당히 그 제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SNS를 통한 그 다중적이고 그런 게 오는데, 이게 또 위험성이 높아요. 왜냐면 그 다수의 선택이 꼭 그 좋은 것만 아니고 또한 단기안적인 게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의 미래를 다수의 선택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이해 충돌이라든가 이익 집단의 활성화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요번에 서울에 그린벨트를 건드려 보려고 했더니 이미 건설업자들이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민과 괴리된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절충적으로 이러한 그 딜리버리티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그 소위에서 수기형 민주제가 이제 그 바로 시민주장 같은 형태로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뭐 우리 그 아까 문정호 부원장께서 발제하신 슬라이드 13에 그 존 롤즈랑 마크 샌델 얘기 잠깐 나왔는데, 사실 이제 마크 샌델이 28살 때 롤즈의 자유론을 아주 굉장히 심하게 뭐 말하면 씹었다는 식으로 그 비판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가도 종교라든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지 마라. 그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말로 미화시키지 말고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추구해라. 그게 공동체적 자유주의가 바로 공동선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도 희생을 각오를 해라 하면서 이제 그게 나온 그 샌델이 얘기한 공동체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시민주의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어떤 자신들의 이익 대변형의 시민주의자가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의 시민주의자단이 그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표자라고 하는 인식이 그 내가 우리 젠더를 대표하거나 세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 미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거기 대표권을 행사를 해야지, 단순하게 내가 우리 쪽이니까 내가 별로 공동체니까 안 맞지만 이거 해야 되겠어 하는 식의 대표의 역할보다는 전자의 공동체적 자유주의 관점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그 문 부원장님의 그 내용을 잘 들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SH공사의 지향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제의 그 시민 참여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앞으로 이제 인구가 줄죠. 인구가 줄어서, 기존의 공간만으로도, 이게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는 줄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장기적으로는 그 어떤 공간의 공급이 점진적인 상태, 지금과 같이 좀 과도한 공급보다는 점진적인 공급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인지, 그게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SH 공사가 좀 쳐다봐야 되지 않느냐, 장기 지향점으로. 두 번째는 이제 그 SH 공사의 지향점의 어떤 질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차피 가야 될 비대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즉, 공간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주거공간, 2차 워킹, 그러니까 사무공간, 3차 그 커뮤니티 공간, 이것이 통폐합되는 상황이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줌을 주로 쓰거든요. 대학원서 주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줌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강의보다 더 나은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한 1년 정도를 지금 워킹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존의 주거 공간과 그 작업 공간 내지 직무 공간이 하나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SH 공사가 앞으로 이 주거형 공간을 공급할 때 일도 하고 레지던스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차원의 그 설계나 그 기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줌을 하면서 이제 사소하게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는 집 배경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벽면에. 그런 것처럼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일하는 공간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이에 따라서 엄청난 사무 공간의 축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계 회사들이 최근 하반기에 그 사무 공간을 2분의 1, 3분의 1씩 다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재택근무로 돌렸기 때문에. 그럼 그 재택근무하는 분들의 워킹 공간이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향점을 좀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주제에 이거 시민 참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민 그 주주단의 이제 말씀도 들어보고 또 몇 가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SH 공사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기관에서 어떤 시민 참여 부분을 이제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시민 참여단을 그 주관하는 공공기관의 어떤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계도자, 설명자, 아니면 의견 수렴의 목적을 갖고 시민 참여 시스템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마인드의 전환이 좀, 그걸 뭐 통칭해서 얘기를 하면 뭐 갓 마인드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그 공공기관에서 SH 공사를 포함해서 공공기관들이 조력자, 아까 그것도 문 원장님이 얘기하신 패실레이터 또는 자료 정리자 레벨로 역할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반면에 이제 시민 참여자분들이, 저희도 사실 경험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유럽 쪽은 좀 그런 경험들이 꽤 있고 지자체별로.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서 이걸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허울 뿐인 시민 참여 말고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이제 추진해 나가는데, 우선 필요한 건 뭐냐면 이쪽 시민 쪽도 조금 업데이트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공동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선을 추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이 단순한 의견 개진보다는 어떤 의사결정자적 참여가 필요한, 그렇게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도 일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성 부분입니다. 구성 부분.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층합표본 추출처럼 다양한 직군, 다양한 교육 수준, 다양한 지역을 적당히 안분해서 그 구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마지막 걸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온라인 소통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소통스러워지려면 쌍방향행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개인적인 뭐 교육 상황, 경험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이 단방향 교육이나 텍스트 중심의 그 소통은
소통의 그 정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줌을 이용한다든가 최근에 이제 미국 프로그램 중에 그 사이버 공상의 학생들과 교수를 아바타로 참여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워킹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4월 달에 미국에서 개발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사이버 공간상에 전부 아바타들이 각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공간상에서 서로 회의에 앉은 것처럼 저희가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시민 참여 이 부분이 코로나가 위기일 수도 있고 역경이지만 그걸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회의는 많이 못하지만 온라인 회의는 필요할 때 쌍방향으로 뭐 줌을 이용해도 좋고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7월 질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발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민 출산 영상과 연계해서 보면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정동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 방송 같은 역할이 시민 참여와 도시공동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참여가 IT에 기반하고 또 IT 기기에 대한 접근이 시민 참여와 포용적 접근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H 공사가 스마트 시티 등의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 모든 시민을 시민 참여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또 어떤 필요하다면 무엇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연결된 교수님들께 연결을 좀 부르겠습니다. 먼저 조영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천대학교 조영임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참석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오늘 내용이라던가 그리고 방송되고 있는 시민 주주단의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유익하고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이제 참여와 포용, 그리고 혁신까지 연결돼서 지금 좋은 내용으로 세미나가 됐고요. 특히 SH에서는 시민 주주단이라는 그 협치 제도를 마련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속화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민 주주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SH와 조금 더 가까이 거리를 줄이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협치의 하나의 방법인데요. 지금 앞에서 많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감시의 도구보다는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그리고 객관성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구로 점점 성장하기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까 국토위원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그 주주단과 같은 이런 그 시민들의 참여가 있으려고 하면 그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뭐 시간이라든가 뭐 역량, 뭐 일정 부분의 어떤 돈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주어져야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서 특히 이 역량이라는 부분에서 깊이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그 도시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까. 특히 오늘 이제 이광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가 보면 지금 오늘 이제 시민 주주단도 도시의 복합 공간에 참여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뭐 공여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중재형 계획가라는 말씀도 이미 있었는데 그런 촉진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그 도시 공간에 많은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그 도시 공간에 생태계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도시 공간이 좋은 생태계 모델로 갈 것인가라는 걸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 예, 고영주 대전 과학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예술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많이 제공해야지만 이 부분들이 상상력도 커지고 그다음에 성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관점에서 도시 공간을 제가 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도시 공간을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들을 잘 접목을 해서 그리고 도시 공간을 진흥화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생태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많은 난리지들이 거기서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도시 공간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제 스웜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집단지성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간이 어떻게, 공간에서 요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지능화의 방향을 계속, 뭐라 그럴까, 지능화의 방향을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안에 요소들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약간 그 참여도가 떨어지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지능 요소들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의 지능, 그 수험 인텔리전스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디지털 글로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인공지능 사진을 분석을 해서 뭐 연 한 8천억 이상의 매출을, 1조 원까지 매출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의 지능을 창출한 어떤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오픈치랑 같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시민 주주단을 포함한 여러 멤버들이 여러 이제 그 참여하고 있는 그 도시 공간에서 어떻게 여기서 지능을 잘 우리가 잘 찾아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연구를 좀 더 집중을 해서 결국은 그것이 참여자들에 대한 역량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길게 되거든요. 일단 옆 총장님께서 먼저 그냥 하시겠습니다. 21세기형 아파트는 기능이 굉장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공유 공간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쉐어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논의가 돼서 자기의 이익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 공간도 그렇고 요즘 이제 TV에서도 굉장히 집에 대한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젊은 사람들이 또는 이제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모아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어떤 공간을 더 아주 최대한 그리고 또 최적화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런 시민 참여단이 굉장히 주주단이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게 잘 발전되고 그렇게 나가서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조금 우리 지금 기다리고 계신 인터넷으로 기다리고 계신 교수님 그 이창호 교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의 그 거버넌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5-1이나 그건 부산 1시 소위 국가 시범도시에서 스마트 이민을 열심히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 국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
첫 번째는 스마트시티가 가보지 않은 길 미래의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얘기를 해도 그게 어떤 서비스인지가 참여자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요 과정을 극복하려면 전문가 혹은 기술자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실 것 같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서비스나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 유저와 공급하시는 기업 그리고 그 사이의 전문가의 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 리빙몰이 잘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기업과 유저가 합의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놔도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서비스를 확정을 해놔도 공무원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스마트시티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그래서 스마트시티가 어거너스로 역할을 하려면 서비스가 설치된 이후에 효과나 혹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는 과정까지 좀 더 길게 거버넌스를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거버넌스의 지속성입니다. 이것을 담보하지 않으면 거버넌스가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가 작동을 하려면 룰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룰의 안정성이 이루어져야 그 룰에 의해서 스마트시티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때의 룰은 무엇을 해라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원칙을 정해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성과 룰의 안정성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고요. 특히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과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것이 이제 그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버넌스의 스마트시티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져가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공동체의 애정 혹은 친밀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거버넌스의 지속성은 이 애정과 친밀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정을 볼 때 우리 어머니가 지식이 많아서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지정한 대로 자신이 따라가는 건 아니죠. 어머니의 부모의 애정, 친밀감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듯이 스마트시티와 거버넌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여전히 그 공동체가 관심과 애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애정과 친밀감을 억제하는 요소들을 막는 것이 거버넌스,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일부 그 발언과 관련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그 논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시민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담론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시민주주단의
시민 참여의 정책과 실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미 발제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SH 시민주단의 활동이 이러한 그 문정호 원장님께서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제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그리고 SH 시민주단에 필요하고 또 추구해야 될 그 방향에 대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훈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 있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스마트 시민들과 함께 한 천여 명과 함께 이런 그 리빙랩과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SH공사의 스마트 시민 기업, 결국은 이제 스마트 시티즌을 양성한다는 목적에서도 사실 시민주주단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혁신을 끌어내는 그 방법론의 디자인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의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3개월 정도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고, 어떤 목적으로 시민주주단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전략과 목표를 갖고 가는 것, 특히 거기에 대한 KPI까지 설정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디테일의 디자인, 그로 인해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뿐만 아니라 이거를 실증하는 어떤 그런 시민 참여단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다양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 참여단으로 또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인해서 시민 참여 생태계가 조성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학교 중심의 어떤 그런 시민 참여단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노인분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참여단들이 프로그램화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저도 지금 리빙랩이나 커뮤니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어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현재 어떤 데이터들을 보여주면서 현재 현황을 알려준다든지, 점점 이런 디바이스를 갖고 빅데이터라는 도시 데이터들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공동체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내는 데 있어서 이 온라인 플랫폼은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따라서 어떤 참여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국가들에 보면은 사실은 어떤 시민 참여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 인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국토부나 다른 사업들을 보면은 유사한 사업에서 이 리빙랩과 시민 참여가 없으면 거의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있어서 하우라는 관점에서는 아직은 이제 첫발을 내린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첫발을 들이면서 좀 더 걸음마가 빨라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된다면 앞서 얘기한 그 세 가지 요소들이 함께 조합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시민 주주단이 만들어져서 SH공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에 어떻게 보면은 감시자보다는 함께 공동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자로서 함께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이상권 교수님께서 이어서 이 SH 시민주단이 필요한 SH 시민단에 필요하고 또 추구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이상권입니다. 잘 들리시는지요? 예, 오늘 그 다섯 번째 SH 포럼 참여하는 도시 굉장히 의미 있지만 또 저 경영학과 교수님 저한테는 또 낯선 단어이기도 합니다. 참여라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앞서 우리 임 교수님이나 문정호 부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참여라는 건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익과 손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좋은 가버넌스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발현되는 과정상에서 효율성, 비용 대비 효과, 또 하나 효과성, 실제 목적에 얼마나 적합하느냐, 이런 것이 맞는 것이 이제 좋은 가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각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시민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해와 손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어떤 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그 이해관계 집단,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해관계 집단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이제 종합하는 것이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뭐 대학에 있고, 좀 전에 이광재 의원님께서 그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대학이 굉장히, 지역에 있어서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직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어서 좋은 인원들, 다음 좋은 자원들, 지식이 집적될 수 있는 곳은 대학이거든요. 서울이야 좋은 기업도 있고 하지만, 지역,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의 그 어떤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시민 참여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런 것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렇다면 그러니까 임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칫하면 사회관계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SH 공사에서 하고 또 오늘 논의가 되는 시민 뭐 주주 참여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 시민주주 참여와 이해관계자, 이게 약간 상호 선택의 요소였는데, 요즘에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집계하는 방식이라든지, 시민들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상호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보면 아이디어의 어떤 그 수집 단계, 브레인스토밍 이런 데 있어서 시민주주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정리하고 수렴하고 뭔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뭐 사회단체의 어떤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좀 집적이 돼서 결국, 사회단체 어떤 혁신의 실행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사회 집단들, 한 예로 대학을 들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공급하고 또 하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시민사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떠한 물적 공간 또한 가상의 공간을 우리 SH공사가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여하는 도시에 있어서 SH공사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바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규건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규건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주제와, 발제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비즈니스 모델도, 그 생산자, 판매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고객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도시 서비스도 제공자 중심에서 시민 참여 형태로 또 더 나가서 이제 시민 주도 형태로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시민 주도 형태로 바뀌어 나가는데 이제 디지털 기술이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현재 뭐 참여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향후 시민 전체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그 더할 게 뭐냐면은 이런 의사결정 문제를 시민 참여를 통해서 하게 될 텐데요. 요즘 어떤 시민 참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 기반으로 시민의 현재 상황과 현황을 전체의 미래를 반영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개인의 참여도 있겠지만 이런 데이터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민 참여의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될 텐데 이 참여에서만 그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참여를 통해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받게 되는 서비스가
결국에는 개인화된 어떤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형태의 이제 그 시민 참여 플랫폼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확실한 인센티브하고 그 리스크 공유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좀 플랫폼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광재 의원님께서도 아까 언급하셨는데 이런 시민 참여의 의사결정 부분이 의사결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건강한 시민들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 소통의 플랫폼 뭐 그쪽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뭐 시간은 없고 저희들 진행은 빨리 해야 되고 예, 속이 탑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참여하신 우리 이동희 교수님 지금 들어와 계시죠? 네, 이동희 교수님 또 한 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이동희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지금 참여가 늦어갖고 전반적인 거를 좀 네,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이제 그동안 그 SH 포럼에 쭉 참여하면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 생태계의 이해 당사자들이 다 들어오게끔 하고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SH공사가 공간혁신을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네, 이번에 그 한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벤처부가 2025년도까지 디지털 전통 시장을 그 500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그 정부의 사업을 보면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제 사업이 좀 약간 분절되어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 만약에 중기 벤처부가 이 디지털 전통 시장 500개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그 청년 대학생과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협력이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이 구현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재 몇 군데 전통시장에서 그 청년 대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화가 이제 몇 군데 지금 시험 중에 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시민 주주 참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소비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소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시민들이 하나의 소비자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주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그 연세대학교 이정원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 왓은 많이 만들 수 있으나 문제는 이걸 왜 하는 건지 와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이 방법이 규모나 범위나 그다음에 이런 목적이 좀 명확해 맞아야지 이러한 그 이해 당사자들이 생태계에 들어왔을 때 아주 정상적으로 내지는 자생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대학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결국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 혁신은 이미 이제 디지털 혁명 시대에 지금 되고 있고 공간 혁신은 우리 SH 공사가 해주실 거로 믿고 그다음에 교육은 캠퍼스가 생태계로 나오면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합쳐서 사회 혁신이 되면 4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정신의 청진화가 올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현장에 마지막으로 남으신 우리 정원희 교수님 이게 늦었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또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전반에 말씀해 주신 분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는 안 시켜주셔도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또 시키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잘 알려주신 말 듣는 말대로 이렇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삶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도시가 그동안에 우리가 성장과 공급이었고 거기에 이제 SH가 많은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도시는 어떤 통합과 다양성, 포용하고 공감하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이광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뭐 대학을 통한 혁신,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강남 중심의 이런 부분들, 강북이 갖고 있는 장점이 어떤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못지않은 게 대학인데, 그 대학을 통한 그 서울의 다핵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과 포용 다양성을 창출하고 또 그게 이제 미래 서울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보게 되면은 과거의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런 걸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거의 한 10년, 20년 됐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이제 그 얘기를 공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시민주당과 관련돼가지고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전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치가 이제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진일보된 그런 부분이라고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주주단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충분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정말로 주주가 되셨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어떤 이러한 논의가 됐던 이런 내용들을 밖으로 좀 전달을 하는 어떤 메신저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분들이 어떤 그 샘플링의 어떤 그 대표성을 띄고 오신 분들인데, 우리가 보면 아까 미래사회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통합하고 다양성 포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로컬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분들이 앞장서서 글로벌 솔루션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다가선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담아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저희 그 SH 5차 포럼 많은 그 좋은 점들 남겼다고 생각하고, 또 그에 반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딜레이되고 하는 이런 면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SH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SH 포럼이 미래 도시 포럼이 진행되어야 될 그런 길들이 많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특히 시민주주단과 함께 하는 이 SH 공사의 그 길이 정말 이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뤘던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참고할 것들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도시 미래 포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면서 오늘 포럼을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